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혜석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6월 CPI, PPI 발표, 델타항공 실적 발표, FIT, 디스인플레이션의 쐐기입니다. 자, 이번 주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이번 주에 아주 중요한 실적 발표와 중요한 지표 발표들이 있네요. 7월 8일 날 소비자 신용 5월달 게 발표가 되고요. 7월 9일 화요일 날 제론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상원 증언을 합니다. 상하원을 다 증언을 하는데 하루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요. 상원 증언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 날에 하원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또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분기가 지금 반기가 지났기 때문에 반기 동안 펼쳤던 정책에 대해서 증언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발언도 또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이클 바 연방준비제도 부의장. 자, 의장이 워낙에 그 카리스마가 세고 의장 아니면 뭐 카시카리 같이 매파. 그쵸? 그 외모 때문에 잘 나오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 다음에 흑인 여성 최초로 이사회에 들어간 여성분이 있어요. 그런 어떤 특이한 점 빼고는 부각이 잘 안 돼요. 근데 어쨌든 부의장도 의장 다음이니까 의장 다음에 부의장이 두 명 있습니다. 어쨌든 마이클 바 연방준비제도 부의장. 지금 그 바이든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총재 미셸 보우먼. 자, 또 발표를 하죠.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다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헬렌 오브 트로이, 우리가 처치 앤드 화이트처럼 생활 소비재 기업, 우리 LG 생활건강처럼 그런 기업이 소비재 기업 발표를, 실적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 7월 12일 수요일 날은 또 이제 나오겠죠. 파월이. 예, 파월이 이번에는 하원 증언을 합니다. 네, 하루가 바쁘죠. 그 다음에 도매 재고가 발표가 되고, 재고가 많이 쌓였으면 물건이 많이 안 팔렸거나 혹은 도매 재고를 미리 쌓아놔서 더 팔릴 때를 대비하거나 뭐 이런 상황이겠죠. 그 다음에 WD40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 하나씩은 다 있지 않을까요? 남자분들이. 그 컴퓨터 먼지나 이런 걸 청소하거나 요즘에 그 경첩에서 삐걱삐걱 소리 날 때 뿌리는 건데, 예, WD40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자, 7월 11일 목요일 날은 또 이제 연준 총재가 또 나오죠. 그죠?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준 총재가 나오고요. 매주 목요일 날은 최초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옵니다. 6월 29일까지 7일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소비자 물가지수 CPI 6월 달께 발표가 되고 7월 달이니까 전달께 집계가 됐겠죠. 그 다음에 펩시 콜라의 실적이 중요한 게 발표가 되고요. 코나그라와 델타 항공. 미국 최고이자 세계 최고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는 항공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금요일 날, 이번 주는 금요일로 갈수록 중요해지네요. 자, 생산자 물가지수, 이것도 6월 달 건데 결국 생산자가 만드는 물가가 결국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2, 3개월 정도 선행하니까 결국 저것도 중요하겠죠.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둘 다 지금 빨간색입니다. 저것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물가를 잡을 것이냐, 잡혔느냐, 안정돼서 안 잡아도 되느냐, 그 문제죠. 자, 소비자 심리지수, 이것도 사실 빨간색입니다. 소비자들의 심리를 알 수 있는 설문조사기 때문에 예비 7월 달께 나오고요. 자, 금요일 날은 금융주 실적이 엄청나게 몰려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 주 동안 공백기가 있었는데 다시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랠리를 펼치고 있죠. JP모건, 웰스파고, 시티그룹, 자, 내놓으라 하는 모든 금융주들 실적 발표 다 나옵니다. 뉴욕 멜론은행, 페스널, 에릭슨, 통신업체 실적 발표까지. 자, 금요일 날도 거의 주의 마감이지만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실적이 몰려있는 데다가 특히 금융주들이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에서 지금 밸류업 관련해서 금융주들이 지금 굉장히 좋은 시세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기서 미국 금융주들의 실적까지 좋게 나온다면은 굉장히 힘을 얻겠죠. 왜냐하면 지금 저 바이든이 되냐 트럼프냐가 되냐에 대한 싸움도 지금 6개월 안팎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또 금융주가 부각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될 경우에는 금융주의 그런 제안을 싹 다 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바이든은 계속해서 그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주들이 반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방만한 경영. 그리고 영화 보면 나오잖아. 빅쇼 보면은 막 그 감독해야 되는 위원회의 여성이 막 금융사 증권사 직원 남자랑 저기 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영화 속의 한 장면만은 아니죠. 그래서 반성하자는 의미에서 은행의 자기 자본을 마음대로 못 다루는 룰을 했는데
바이든하고 민주당은 그걸 지지하지만 공화당하고 트럼프는 그걸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이 자기 돈으로 뭘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모럴 해저드가 걸리면 고객 돈도 막 맘대로 하잖아요. 금융 유리 막 정말 막 깔끔하고 막 이제 막 정장 입고 막 되게 친절하게 해주는 그런 금융사의 직원들 이 지금 뭐 단위가 10억 20억은 아니죠. 단위가 막 천억 몇 조죠. 지금 나온 게 그걸 마늘밭에 묻었는지 어디 밭에 묻었는지도 몰라요. 그런 것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원래는 기본적으로 정말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고객 돈은 조금 더 위하잖아요. 내 돈은 예를 들어 자기 돈도 일정 그 기간 부분에서 투자할 수 있잖아요. 직원 금융사 직원들도. 근데 자기 돈은 그래도 잃어도 되지만 고객 돈은 절대 잃으면 안 된다.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지금 모럴 해저드가 펼쳐지고 있단 말이죠. 어쨌든 그걸 제외하고 자기 자본은 조금 그 마음이 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지금 금융위기 때문에, 금융위기 때 그런 것들 때문에 그 뒤로 완전히 잡아버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은행이 자기 자본을 가지고 약간 마음대로 할 수,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욕망을 표출해버린 것을 막아놨는데 트럼프나 공화당이 정권을 잡으면 그걸 풀 거란 얘기죠. 그럼 미국 금융주의 실적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그런 지금 시류를 점점 분위기 자체가 물론 이건 100% 알 수가 없습니다만 지금 여론조사나 전체적인 분위기상이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금융주들의 실적이 중요하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앞단에 쿠라스 씨도 있고요. 일본으로 일본의 백엔스 씨가 진출해서 쿠라스 씨도 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있는데 흥미로운 것들이 많죠. 근데 이게 막 아주 메인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팬들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은 중요시하겠죠. WG40도 있고 펩시코도 있고 이 델타 항공 이 실적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매출 최대의 항공사이자 그리고 이 어떤 경기의 회복을 나타내줄 수 있는 신호탄을 지금 여기서 감지할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지표들을 좀 보죠. CPI 전년 동월 대비겠죠. YOY니까 바로 전달 5월달이겠죠. 3.4가 예상됐는데 3.3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예상치 상에 나왔던 적이 거의 없죠. 지금 예상치 부합 아니면 예상치 전부 하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상치 부합 아니면 하회가 나왔었기 때문에 아 물가가 이제 안정이 됐구나. 여기 조금 더 몇 2023년도 초반으로 가보면은 예상치 상회가 많이 나왔었어요. 이때는 아직도 안 잡혔기 때문에 금리 인하 얘기는 아예 안 나왔죠. 근데 이제 예상치 하회가 나오다 보니까 좀 잡힌 거 아니야? 이런 지금 판단을 하기에 좀 적절한 지금 수준인 것 같습니다. 아예 2020년 이전으로는 돌아가지 않았어요, 아직. 그렇죠? 코로나 이전으로 아직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자, PPI를 보겠습니다. PPI도 결국에는 시차를 두고 CPI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번 달에 0.1% 예상됐는데 마이너스 0.2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번에 지금 예상되는 게 5월 달 0.2% 수치를 상회하는 6월 달이 전월 대비해서 0.1%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 PPI도 크게 뭐 예상치 상회를 하지 않는다면은 그렇죠? 큰 영향은 안 미칠 것 같고요. CPI가 지금 뭐 부합이나 하회가 나온다면은 지금 물가가 안정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델타항공 실적이죠. 자, 델타항공 실적 중요합니다. 자, 2023년도 1분기 거까지 나왔고 이제 2023년도 2분기가 나올 건데 자, 이 지금 매출은 8% 증가해서 13.7빌리언 달러가 나왔고요. GAAP는 갭이라고 그냥 회계 기준이죠. 자, 이 전년 동기 대비 순손실 363빌리언 달러에서 37빌리언 달러로 완전히 턴어라운드 됐죠. 그걸 주당으로 나누니까 0.06달러가 나왔고 그 전엔 당연히 순손실이 0.57이었는데 전환됐고요. 자, 조정 주당 순이익이 대박입니다. 여기서 비용을 일회성 비용을 제거해 주자 진짜로 찐으로 돈 번 거. 물론 이걸 어필하려고 이런 거를 할 수도 있어요. 기업이 좋은 거를 많이 보여줘야죠. 물론 너무 나쁜 걸 숨겨도 안 되지만 좋은 걸 사람이 매력을 어필해야 되잖아요. 사람도 매력 어필해야 되지 소개팅 나가가지고 내 단점만 말하면 그 여자가 그 남자가 인기 저기 하겠어요. 애프터 시청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정 주당 순이익을 하는 이유는 일회성 비용으로 그것이 약간 가려질까 봐 이 홍보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조정 주당 순이익은 무려 80% 증가를 하는 괴력을 보여줬고요. 자, 그다음에 패신저랑 카고로 나눠져 있죠. 우리 뭐 화물기를 따로 운용하기도 합니다만 그 여객기 밑에 보면 벨리카고라고 그 화물칸이 또 있어요.
그 화물까지 포함해서 이제 카고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패신저 부분은 11.1빌리언 달러로 플러스 7% 증가했고요. 카고 부분은 178밀리언 달러로 절대적인 비중은 당연히 패신저가 높죠. 15% 감소했습니다. 화물은 감소하고 승객이 늘었어요. 그리고 이 지금 이 지역별을 보면은 도메스틱이 72.7입니다. 미국은 땅덩어리가 워낙 넓어서 테일러 스위프트 공연하는 거 보세요. 그 남자친구가 뭐 그 테일러 스위프트 보러 비행기 타고 날라고 이러잖아요. 몇 시간 걸려서. 그 안에서 매출이 다 일어나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아틀랜틱으로 11.7. 이 한자로 하면 대서양. 미국에서 유럽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거 있죠. 예를 들어 뉴욕에서 런던을 날아간다던가. 뉴욕에서 저 베를린을 간다던가. 그런 게 11.7이고요. 라틴 아메리카 남미 쪽이 11.4. 이게 대부분입니다. 퍼시픽은 5.1로 별로 안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지금 델타항공의 실적이 중요한 게 FSC의 대명사입니다. 풀 서비스 캐리어죠. 우리가 사우스웨스트 항공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LCC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 로우 캐리어 코스트, 로우 코스트 캐리어. 그래서 지금 요 델타항공은 미국 최대이자 세계 최대 매출액이고 풀 서비스 캐리어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어떤 경기 회복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독립기념일 해가지고 막 떠나잖아요 여행을.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지금 도메스틱에서 나오는 거 보이시죠? 물론 미국 내에도 여행을 가지만 이것은 비즈니스 승객이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고정적인 승객. 미국에서 유럽으로 안 날아가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델타항공의 실적이 매우 중요하다. 왜 계속 얘기하는지 아시죠? 물가도 잡히고 뭐도 잡히고 그것도 좋은데 거시경제 지표가 너무 떨어져서 경기가 후퇴해버리면 안 돼요. 후퇴해버리지 않는다는 신념을 심어주기에는 기업의 실적은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계속 말씀드렸지만. 거시경제 지표는 파월이 보기에 금리 인하를 해도 된다는 정도로 어중간하게 나오고 기업들의 실적은 계속 찍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델타항공의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는 게 좋다. 자, 다음에 예상치를 보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자, 7월 11일 나오죠. 15.47빌리언 달러 매출이 예상되고 있고요. 여기서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3분기 연속 매출액 서프라이즈입니다. 자, 이익을 보겠습니다. 자, 이익도 4분기 연속 서프라이즈입니다. 매출은 3분기 연속인데 이건 4분기 연속이에요. 그리고 2024년도 1분기로 갈수록 내려갔지만 다시 하반기로 갈수록 이 컨센서스가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컨센서스가 2023년도 2분기 수준 컨센서스죠. 이걸 뛰어넘는다면 5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 나옵니다. 자, 7월 11일 주 후반으로 갔을 때 델타항공의 실적에 주목을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의 한 줄 매도평입니다. 바야흐로 휴가철입니다. 비행기 타고 모두 놀러 갑시다.